짠. 어제 새벽에 와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지금 어디 갈 거냐면요. 지금 낚시를 갈 거예요. 오늘의 룩 완성. 가봅시다. 삭시. 삭시. 여기 와서 택시비로 돈 다 쓰는 것 같아요. 먹는 거나 이런 거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거의 뭐 2, 3만 원씩 쓰고 있어요 지금. 택시 타면서 그래도 옷방포 이제 곳곳 좀 둘러보고. 건물들이 되게 멋지다. 약간 서울의 여의도 같은 느낌이긴 한데 건물들이 더 크고 웅장하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천에 많이 다니던 로지 낚시터?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맞겠지? 네, 맞는 것 같다. 두 번째 맞지? 석고 낚시처럼 여기 이렇게 밑밥을 뭉쳐서 여기다 이렇게 떡밥? 떡밥이라고 해야죠? 떡밥 냄새. 되게 조용하면서 아늑하다. 앉아서 막 주스도 마시고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떡밥에 물을 묻혀서. 아이고 좋다. 아이 주시고 주무시고 잡으셨나? 잡았나? 우와 뭐 잡으셨다. 우와 감성동처럼 생겼는데? 스티로폼 같은 거를 미끼로 끼네? 저기 미끼예요 저기. 우와 요만하게 뭉치면 되는구나. 아우. 우와. 오케이. 드랩줄을 다 해주시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준비가 다 됐습니다. 되게 빨리 됐어요. 여기 아저씨께서 해주셨어요. 지금 여기 떡밥이랑 스티로폼 같은 미끼, 그리고 지금 던져놨고요. 와, 약간 오므라이스 느낌.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아, 얼마만에 밥이야. 볶음밥 맛집이네. 아, 너무 좋다. 아, 진짜 힐링이다. 힐링. 밥 다 먹고 본격적으로 전투 낚시를 해볼게요. 지금은 막 이제 와가지고 밥도 먹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하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일단 밥 먹으면 그때부터 진짜 제대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떡밥 다시 끼고. 원래는 유타에 캣피쉬를 잡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원래 그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가려던 곳이 이쪽 이 낚시터가 아니라 다른 낚시터였는데 영업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뭐 잡을 수 있는 거겠지? 사실 저는 바다 낚시를 주로 하는데 여기는 민물 낚시터예요. 민물 낚시터. 원래 민물 쪽을 제가 침범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해외여행이니까. 왜냐면 이 태국에서 즐길 수 있는 바다 낚시가 그게 생각보다 지금 이쪽에서는 많지가 않아요. 파타야로 내일 넘어갈 건데 파타야에서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미끼가 너무 크다고 작은 거 주셨어요. 옆에 조사님. 아니 떡밥은 일로 나가는데 낚시 채비 일로 나가면 어떻게 사람 타냐.
hook is too big. Your hook, no, your, my friend is chain with you. Okay? The chain, the hook for you. Last year, never mind, for you. Hook. Ah, I rent it. Oh, rent it. Me. Not one, yeah. 바로 왔어. 역시 채비 바꿔주시니까. 야, 대박. 아 근데 나 아까 손맛 너무 좋았어요. 약간 생긴 게 감성돔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손맛도 감성돔이랑 되게 비슷해요. 초집중, 초집중. 지금 잡은 물고기가 무슨 돔이라고 본 것 같은데 무슨 돔이라고 했는데 아 근데 너무 재밌다 나 약간 눈물파였네 근데 내가 여기서 조기 퇴근을 하면 저녁 일정이 여유로워지는데
와서 잠깐 쉰 다음에 이제 저녁에 제가 정말 태국 오면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볼 거예요. 대형 쇼핑몰, 초대형 쇼핑몰인데 제가 진짜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택시를 불러서 여기가 외진 곳이잖아요. 근데 택시를 불러줘가지고 홀택시 타고 지금 숙소로 넘어갑니다. 택시 내려서 숙소 앞에 왔는데 편의점 좀 들렸다가 아 뭐 좀 뭔가 부랴부랴 사야겠다. 뭔가 사고 싶어. 필요한 건 없는데 사고 싶고 배는 계속 고프고. 편의점 수업원을 맡고 뭐지? 우유 과자인가? 뭐 15바트니까 뭐 맛이 없다고 해도 뭐 그렇게 손해 본다는 느낌이 없겠죠? 라떼. 라떼다. 이거 사서 숙소로 들어갈 거예요. 많이 먹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좀 있으면은 야시장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뭐 먹거리들 많이 먹을 거라. 아 집이 최고야. 존맛. 아 개꿀맛. 너무 야한가? 샵 OTD. 아, 이 길 왠지 정들 것 같아. 택시다. 아이콘 시암. 아이콘 시암. 쇼핑 아이콘. 아, 쇼핑, 쇼핑. 말 통했다. 처음으로. 숙소에서 다행히 아이콘 시암이 멀지 않아서 금방 갈 것 같아요. 모르면 택시 타기. 와, 아이콘 시암 도착. 아, 너무 멋있다. 우와, 너무 예뻐. 우와, 나 옷 사야 되는데. 어우, 예쁘다. 와,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먹을 게 이렇게 팔고. 그니까 실내에 있는 야시장 같은 느낌이에요. 와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와 여기 너무 예뻐요. 와 아, 돼지머리 저 감성도 옷 자작게 해주세요. 간장게장 같은 거다. 개, 아 개다리 살 같은 거. 이거는 고기 같은 거 같은데. 고기, 육고기. 사람이 굉장히 많아. 빵구. 멋있죠? 와, 옷가게다. 아, 예뻐라. 와, 너무 예쁜데? 다 청, 그 청 느낌에. 어, 완전 예쁜데? 좋았어, 여기. 여기 찜뽕. 뭐야? 와 진짜 너무 예쁘게 발려있다 뭐가 장난 아니다. 근데 딱 들어왔어. 이 백 뭐야? 너무 예뻐 백이. 무슨 명품 백 같아요. 세상에. 우와. 아 진짜 백 너무 예쁘다. 강을 보고 싶은데 강을 어떻게 보는 거야? 아 저기 있다 강 있다 강 강. 와 강 나왔다. 강 야경. 와 보여요 여러분? 사람 엄청 많죠? 우와 이게 아이콘 시암 건물이에요. 엄청 크죠? 다 이렇게 앉아있는구나. 와 크루즈다. 대박. 너무 멋있다. 아 진짜 해외 온 기분 난다.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제 뒤로 유람선 가는 거 보여요? 아 타고 싶다. 사람 진짜 많다. 평일인데. 뭐 나름대로 사진을 셀프로 어떻게 찍긴 해봤는데 아 다시 시암 들어가서 이제 쇼핑도 하고 먹거리 이제 구경도 하고 먹고 이렇게 해볼 거예요. 들어왔을 때랑 반대쪽이에요. 여기는 반대쪽으로 나와야 강이 이렇게 펼쳐져요. 밤바람 쐬고 왔더니 머리가 쭉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초이스 해가지고 밥을 먹겠습니다. 우와
완전 좋아. 내 스타일 이런 거. 해산물. 옷가게. 옷 너무 예쁘죠? 딱 진짜 정말 그 동남아만의 느낌이 나는 그런 옷들. 되게 특이해요, 특이해. 먹거리가 진짜 많아요. 와, 장난 아니에요. 유람 풍경입니다, 여러분. 와, 진짜 특이한 거 많다. 오, 장난 아니야.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먹을 거 골라서 드디어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 앉아. 아, 대박 맛있어. 신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어? 신발 즉석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줘요. 이렇게 고기랑 이런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액세서리 이런 거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제 신발 완성. 집에 가서 야식 먹을 거 요 놈으로 골랐어요. 노릇노릇한 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아는 맥주를 사자. 아는 맥주를 삽시다. 왜 이렇게 커? 나 이 정도 주량 안 되는데. 아무튼 입만 벌리면 큰일 났네. 다 남길 텐데. 그, 아무거나 한번 사볼까? 맥주 이거 샀어요. 삿포로. 집에 가서 우리 2차전 합시다. 2차전. 짜잔. 야식 타임. 자, 건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만의 여행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혼자 여행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잘 골랐어. 아, 저 한국 가기 싫어지면 어떡하죠? 아까 어디서 잔뜩 먹고 왔는데. 여행 이렇게 혼자 오면은 사실 이렇게 이런 시간이 되게 적적하거든요. 근데 그 적적함마저 너무 좋은 거 있죠. 그 적적함을 느끼려고 이렇게 혼자 여행을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짠! 짠! 내일은 파타야로 넘어가서 또 다른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저한테 내일이지만 여러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